서울시가 주택 재개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지금처럼 일정 지역을 몽땅 철거한 뒤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존과 재생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어우러지는 방식이 도입됩니다.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동북권 최대 주거지로 조성되는 장인뉴타운은 지난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 절반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선 철거 후 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오래된 집들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 어렵죠. 해제된 데는 추진 새로 하기 어려워요. 이 같은 기존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와 보존을 병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호개역 사이에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입니다. 이곳 주민들은 동네를 다 허무는 재개발이 아닌 일부만 개발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. 한옥도 유지하고 상가는 보존하고 나중에 이제 건축할 때는 또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있어요. 서울시는 이처럼 하나의 주택 정비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나눠 진행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나는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다.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는 그냥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헐고 싶은 사람은 하고 보존하고 싶은 사람은 보존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거죠. 서울시는 이와 함께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용적률 체계를 정비하고 기부채납 등과 같은 공공기여 기준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또 강제 철거 예방이나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과 뉴타운 해제 지역의 관리 강화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SBS CNBC 조슬기입니다.